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장소협찬이 부경대, 부산 부경대 스쿨밴드 매니아 여기 합주실입니다. 예. 그리고 전재욱 씨가 맞습니다. 여기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 출신 맞습니다. 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버티지도 못하고 그냥. 이 사회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선배님이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좀, 야, 이거 휴지 좀 주워라. 청소 좀 하라. 야, 내 기타 좀 가져올래?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될 도리인데. 그 담배꽁초인가? 이걸 좀 비우고 와라 했는데 제가 왜 이걸 해야 되냐. 아, 부조리하다. 여기 맞서다가 한 대 두둑이 막혀. 이렇게 나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서태지급이네요. 맞습니다. 아, 약간 좀 닮았구나. 맞네. 성향이 좀 닮았네요. 근데 사회성은 서태정님보다 조금 떨어졌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 만나고. 전재욱 씨를 딱 제가 처음 본 순간, 야, 얘는 좀 바꿔놔야겠다. 저도 마음속에. 얘 이래가지고 뭐 되겠어?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회생활을 하면은 솔직히 밴드도 사회생활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은 자기 실력 다 깎아먹는 거거든. 이것도 아무리 잘 치면 뭐해.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되면 그 좋은 실력이 깎아내려져 가거든요. 특히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연주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은 인간적인 부분도 보고 인격도 보는데 그래 버리면 아무리 잘 쳐도 야, 쟤 아이 별로야. 아이 뭐 잘 치긴 뭘 잘 쳐. 아니야.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그래서 딱 보다가 저는 전재욱 씨를 처음 보고 아까운 애다. 마음속으로. 아까운 친구다. 저 친구 참 잘하는데 왜 저렇게 그러니까 소문이 안 났는지 알겠더라고. 아, 예. 아니 근데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제 계속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중에 하나가 보시는 분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애가 이렇게 싸가졌고 이런 게 아니고요.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안 알려진 이유가 하나가 대개 우리 흔히 말하는 소위 조금 이렇게 좀 한다는 프로 밴드들은 자부심? 뭐 자만심은 아니고요.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을 많이 낮추는 멘트는 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분들. 물론 그 자부심이라든지 자존심은 저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재욱이는 원체 너무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춰왔습니다. 합주 끝나고 공연 끝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너무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잘했는데 그게 좌절해서 그냥 가버리거든요. 뒷풀이를 안 하고요. 그래 되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 얼마나 못했길래 가버렸을까. 자기 만족에 대한 비관이었는데, 갈 정도면 정말 못했는 것 같다. 요런 오해지 않았을까. 너무 겸손해서 그런 것 같고, 그치만 사회성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너무 겸손한 것도 이제 좀 단점이 되네요. 예. 그리고 한 번씩 재수 없대도 있고요. 자꾸 햇병아리다 그러는데, 네가 햇병아리면 그러면 다른 사람 죽으란 말이냐. 그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뭐 또 혹시 없나요? 아시는 거? 재밌는 거? 최근에 불을 끄고 하자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 재웅이가. 무대 올라가면 불이 꺼지면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불을 꺼져 해서 제가 이제 보컬이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형님이 불 켜고 알아서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불을 딱 껐는데 정말 안 보이는데 안 보여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불 껐다 해서 액션을 또 안 하면 안 되고요. 하는 행동은 똑같이 하고. 아,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그 열반입니다. 아, 맞습니다. 도인? 예, 맞습니다. 저기서 카메라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저기서 혼자? 혼자만? 예. 와, 이 새끼 얍삽한 새끼네. 혼자만 적외선 카메라 달아놓고. 아니, 달아놓고 나중에 확인하는 거죠. 누가 움직였나, 움직였나. 야, 대단한 놈이네. 철두철미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멤버들이 틀리면, 저 또 똑같습니다. 보컬이 틀리는데 음정이 나오고 하면, 재우이가 다시 하지 않습니까? 질릴 정도로 이렇게 연습을 같은 방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재우이도 한 번씩 틀릴 때가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정말.
정말 되게 그때 지적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적하면 또 지에 연습한다고 열 번씩 하고 싶어서 와, 니 틀린 거 넘어가자. 니 혼자 연습해라. 저희도 재욱이가 추구하는 바를 다 인정하고요. 다 따라주고요. 저희는 지금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꿈과 목표는 여기가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좀 더 메이저한 무대에서 저희 곡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목표까지 있기 때문에 예, 열심히 따라가고 가장 프로페셔널한 멤버가 그 친구인데 그 친구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아, 예. 아, 저 박수 한번 치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밴드를 같이 한다라는 게 보기 드물거든요, 서울에서는. 아, 예. 막 뭐라 그러면, 아, 니가 뭔데, 뭐, 그래. 너나 열심히 해. 그리고, 아, 그리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술이나 먹고 이러는데, 이렇게 또 받아들이고, 또 그거에 맞춰서, 우리 목표치에 맞춰가지고 또 따라간다라는 게, 예. 되게 겸손하고, 미래를 볼 줄 아는 분 같아요, 조삼효 씨.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조삼효 씨가 레드클라인에 들어와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아무래도, 부산 국제 락 페스티벌. 이 무대가 가장 좋았던 게,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레드클라인은 꾸준히 이제 그 무대를 밟았고요. 계속 무대를 해왔는데, 저는 제가 이제 인디밴드 생활을 했지만 별로 안 유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음악을 잠깐 받을 때고 있는 시절이었지만, 부산 국제 락 페스티벌 사실은 이제 지금은 유료인데 과거에는 무료였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꾸준히 가서 놀고 오고 했거든요. 디어사이드 왔을 때 그때는 저 옷도 찢어지고 피도 흘리고 피까지 예, 그리고 모시고 놀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저도 이제 음악을 계속 담고 온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국제 락 페스티벌에 리스너로 갔을 때 그 마음 자세는 이미 그 무대에서는 뮤지션들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락 페스티벌에 청춘들은 이 뮤지션들을 받아들이러 가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떤 퍼포먼스, 어떤 음악이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제가 항상 그냥 작은 무대 클럽에서 5명, 6명 혹은 10명 자리에 앉아서 박수 치는 이런 분들 앞에서 열심히 했는데 하다가 그냥 숨만 쉬도 깍깍 하고 이렇게 막 기타리프만 나와도 막 이미 막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니까 에너지가 너무 넘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클럽 공연이 좁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운드가 이제 이렇게 참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하우스 사운드를 참 이게 자기 원하는 대로 하기 쉽지가 않은데 아무래도 돈이 든 무대다 보니까 좋은 무대에서 이렇게 좋은 관중들과 하면서 제가 그 30분 공연, 30분 채 못 했구나. 한 20분 좀 넘겠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 그리고 가장 감사한 관중들 예,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레드클라인이 어떤 대회에 나가서 또 금상을 예. 수상했지 않았습니까? 그건 예, 어떤 예. 또 무대였죠? 아, 예. 그 5월 가요제라는 광주에서 하는 그 경연대회인데요. 기본적인 이제 5월 가요제다 보니까 우리 그 민주화 항쟁. 기본 그 주제는 이제 깔고 들어가는 이제 경연대회고요. 근데 꼭 그런 주제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고요. 예. 저희가 최초 레드클라인의 입상부터 가자면 부산 국제 락 페스티벌 예. 고 크리에이티브 티얼즈로 상을 타고요. 상을 타도 별로 안 유명해지더라고요. 저희는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동두천 락 페스티벌 갔을 때 반대로 말씀하셨구나. 그 부산 국제 락 페스티벌에서는 5163으로 입상하고 동두천 락 페스티벌 그래서는 크리에이티브 티얼즈로 입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별로 안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한 게 너무 락매니아들만 붙는 거 아니냐. 락커들만. 대중음악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일반 대중가요제라든지 여기에 저희가 한번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우리 베이스는 동균이가 이 무대 어떻냐. 바로 우리가 준비해서 나가면 좋지 않겠냐. 여기에 대해 매칭에 맞는 노래도 있으니까 하자. 예, 그렇게 나가게 됐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만 헤비메탈이고요. 다들 이쁘고 뭐 이런 음악들 하시는데 처음에는 아이고 어떡하나. 입상을 못 하더라도 저희 무대를 보여주고 하자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금상을 타게 돼서 참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음 달
5월 가요제에 저희가 이제 입상자로 예, 초청을 받아서 공연하러 갈 겁니다. 오, 좀 뭐 많이 주나요? 아, 예. 아, 박수. 아, 많이는 아닌데 제가 원래 지방에 다니면 다 이게 자기